천재요. 천재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이론 한번 봤기 때문에요. 그 35번 담보문권의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담보문권은 부정성을 가지죠. 타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원칙이야. 원칙. 원칙 동일하고,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 이렇게. 자, 두 번째, 503번이죠. 유치권에는 우물쭉 없죠. 물상 대위성은 없으나 수반성은 있다. 그 다음에 또 써. 유치권은 우물쭉은 없어. 뭐가 있냐? 수반성 있고,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부종성.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불가분성, 수반성, 부종성은 있어. 자, 504번.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 경매에서 동시 배당의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불가분성은 동시 배당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바꾼 거란 말이죠. 공동저당에 있어서 동시 배당하고 또 뭐하고? 전세권하고.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적당히 아니까요. 505번, 물상 대위성은 질권 저당권 인정되죠? 그 다음에 뭐는 안 돼요? 유치권은 없다고 그랬죠? 503번에서. 506번은요, 부종성은 법정 담보문권, 즉, 유치권에서는 엄격해요. 그런데 근저당, 근질에는 뭐가 됐다? 완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유치권은요, 507번은요,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유가 증권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됐죠? 왜냐면 물건도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은 뭘 하지 않는다? 줄 곳이고, 뭐죠? 등기 X, 유가 증권은 배설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니까 물건은 동산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08번은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뭐라고 한다?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 타인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뭐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이때 목적물은 뭐다? 물건이죠? 동산 또는 부동산이죠? 자, 결연관계 인정이죠? 510번은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구빈에게 기속, 도구빈에게? 그럼 도구빈 거죠? 그럼 이때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급인은 유치권을 성립한다. 511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제출하죠? 만료 전 비용을 제출했죠? 그러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인이니까. 만약에 여기서요, 전세권자가 보존을 위해서 비용을 제출했다.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피로비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11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이 될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는 안 된다? 전세권자의 피로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513번은요, 피로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렇게 됐죠? 피로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효죠. 원채권의 연장임으로 거기까지 줄고, 원채권의 연장임으로 명백해요.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보면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이 또 지연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다시 또뭘할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14는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점유하기 전, 점유 동그라미 2월 3일. 채권 동그라미 2월 1일. 2월 1일날 채권이 발생하고 2월 3일날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 성립한다? 2월 3일부터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15는요,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증금 안 된다. 그 다음에 517,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18번, 자재 납품대금, 매매대금이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19,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 원상회복 약정 줄 것이고, 그것은 비용을 미리서 포기한 거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안에다 쓴다 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합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합의. 엽주놓고 유치권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중증한 것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비용을 뭐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적법한 점유라고 되어 있나요? 자, 52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자 무슨 요건? 전성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가 불법행위 세 가지가 안 된다 했죠? 유치권,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세 가지가 안 된다. 자, 523.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줄고,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이퀄 임대차 해지 후, 임대차 해지 후, 이 말이죠. 맨 끝에 비용을 유익비를 지출하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24. 전세권 소멸 후, 소멸 후 증축했죠. 목적물의 증축, 불법이죠, 불법. 불법, 그러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25.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성립한 채권도 유치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514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526은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했다. 침탈. 유치권은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 점유 해소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자, 변제기죠? 변제기. 527은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되죠? 528.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이죠. 그 다음에 529. 이게 가장 중요하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것은 변제기를 유예해준다. 유예. 아까 우리 말했죠? 유익비의 경우 상환기간을 허여. 유익비에서 상환기간을 허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치권은 법정 담론권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미리 뭐 할 수 있다? 포기. 미리 포기. 그 미리 포기를 뭐라 한다?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그래. 529. 529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530이라고 그래요. 자, 531은요.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하죠. 유치물을 어떻게 한다? 간접 점유.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문제 한번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났네, 최근에. 알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유치권 행사 요령 533.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죠? 피고가 유치권 항변했죠? 그럼 뭐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한다.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할 것을 명한다. 534.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매수인, 변제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락인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가능. 535.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죠?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 제3채무자에게 유치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그런데 뭐는 못한다? 변제 청구를 못한다. 변제 청구를 못한다. 경매 기입 등기죠? 염려 기입 등기 전 줄과 그것을 압류 전 유치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이란 것은 유치권 행사, 이 말이죠. 자, 537은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채무자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에 뭘 했다? 점유를 이전. 뭘 했다? 점유를 이전해.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뭐를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입 등기 후, 압류 후, 점유를 이전, 압류 후, 점유를 이전, 그 말은 유치권 성립,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치권은 뭘 하나? 성립하나, 동남이 성립하나. 없다가 아니요, 대항하지 못한다. 자, 동시항변권이죠. 자,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일콜 병존할 수 있고, 아, 있네, 539. 그 다음에 540, 유치권은 물권이죠. 항변권은 이행 거절권 등 줄 것이고, 채권. 유치권은요, 이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면 25일 때요,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점유를 성립권이 한다. 그래서. 그럼요, 채권이죠. 동시항변권 채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권만 점유해. 채권은 점유한, 동시항변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동시항변권 줄고 점유 X죠. 자, 542는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43.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불감성이죠. 누구에 대세나 대세권이죠. 유치할 수 있다. 인도 거절이죠. 544. 유치분은 주택에 거주하죠. 유치권자가 유치분의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줄 것이고 이것을 말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플러스 채무자 승낙 X.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어. 옆집 없고 적법이야. 적법. 적법이다. 그러니까 적법이니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어. 명부대로 줄 것이고. 그런데 뭐는 반환해야 돼? 사용 이익은 반환.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민법이 내가 봤을 때요. 민법이 제일 쉬운데 공부는 나름대로 재밌지 않고 왜요? 막 따져가면 돼.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면요. 성격이 이렇게 급한 사람 안 돼요. 성격이 급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민법을 공부는 민법은 남자들이 이해는 빨리 하는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점수가 잘 고득점이 잘 빨리 안 나온 이유가 여자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따지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집에 가면 여자들 계속 따지잖아요. 알겠죠? 따지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따져가 여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요 따지면 싫어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545.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죠? 유치권자는 우물추가 없죠? 547. 정당한 이유 딱 나오면 뭐다? 이건 간이 변제 충당. 그래서 정당한 이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플러스 맨 끝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 재밌는 말 나왔죠.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 줄거 봐. 유치적 효력이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말이에요. 점유예요. 점유. 점유란 말이 유치적 효력이에요. 써 거기다가 인정에다 동그라미하고 저당권에는 X. 저당권에는 없어요. 유치적 효력이. 알겠죠?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어 없어? 질권에는 있다. 질권은 점유니까. 민법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은 지역권하고 저당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점유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선배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밑에 549.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부터 과실을 수취.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죠? 먼저 충당. 우선 충당권이죠? 그래서 먼저 충당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건요, 여러분요, 저번에 법정으로 와. 법정은 1항의 두 번째 주 끝에 과실이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닐 때는 뭐를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돈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요. 550번은요. 유치권자는 선관주의죠. 선량원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죠. 옆에다 써. 위반 시 소멸 청구. 위반하면 소멸을 청구해. 551은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보존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 그러면 이퀄 적법이에요. 적법. 적법이면 뭘 한다고 그랬죠?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51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553.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하죠? 목적물을 임대? 줄거. 승낙 없이? 줄거. 승낙 없이?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임차인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써 뭐라고 하면 유치권자는 받은 차임을 소유자에게 반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돼. 554. 여러분요, 요약강의 끝나면요, 사법시험 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554.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하죠. 승낙 없이 줄고, 승낙 없이 임대죠. 승낙 없이 임대.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53, 똑같죠? 자, 555.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임대차 경우 법원이요.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 인정을 말한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맨 끝에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57.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그 말을 뭐냐, 봐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하냐? 법조문 봐봐. 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자, 요 558. 경매권, 비용상환 청구권, 간이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사용권은 유치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560번 봐봐. 타담보 제공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유치권 설정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자, 559번 봐봐. 559. 경매권, 과실수칙, 비용상환 청구권, 간이변제 충당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있다? 유치권자에게. 561.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있다, 없다? 유치권은 없어요. 유치권에 기해서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는데. 혼동. 혼동이 되면 유치권 소멸하죠? 점유를 상실 동남이, 뭐, 유치물의 멸실, 멸실이나 상실이나 똑같아. 결국 뭐다? 점유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누가 해든지 간에 관계없이 변제. 변제를 하게 되면 유치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죠. 왜요? 변제는 뭐죠? 피담보, 주된 권리 소멸이죠?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죠? 제3자에게 유치물, 제3자 누구냐? 간접 점유. 아, 직접 점유. 직접 점유자에게 유치권을 보관하냐, 마치 보관하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의 행사가 인정되죠? 그런데 저거다 써.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 거기다 뭐라 쓰냐? 써 거기다가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소멸.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소멸해. 그런데 그런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 이 말이죠? 이때 제3자는 채무자란 말이 아니죠? 알겠죠?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